크림 만드는 거부터 해볼게요. 종이 4장을, 흰색 종이 4장을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흰색 종이 4장을 반 잘라서 이 반장을 또 접어서 자르면 이게 케이크 머리예요. 케이크 윗면. 케이크 윗면. 케이크 윗면에 장식 크림이에요. 또 이거는 다른 거, 다른 크림. 크림이 총 두 가지, 케이크 윗면 한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이거 요 부분이 요거 케이크 윗면이 요거로 사용할 거예요. 먼저 케이크 옆면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선만 따라서 그리면 돼요. 위에 선 먼저 접고 그 다음 아래 선 접어주세요. 여기 선 바늘 접어주세요. 케이크가 완성됐어. 이쪽에 놓고 케이크 또 다른 옆면 여기 이렇게 여기 붙일 거예요. 또 선이 있어요. 이쪽 접어주세요. 위에 접고 아래 접고 먼저 접고 이쪽 선,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끼우면 돼요. 별 있는 쪽에서 이렇게 풀칠해주면 더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풀칠 단단하게 칠라고 풀칠을 해볼게요. 또 이쪽 옆면 여기 이쪽에 넣어주세요. 이쪽에 넣어주세요. 짠! 윗면이 완성됐어요. 쉽죠? 그러면 케이크 윗면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한번
펼쳐서 이 선에 맞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 맞게 이렇게. 이쪽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 선이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 이쪽 선이랑 이렇게 손에 맞닿게 이렇게 이쪽 접어주세요. 이쪽 접고 세워서 접어주세요. 세워서 이렇게 케이크 윗면이 완성됐어요. 이쪽에 놓고 이번엔 케이크 장식 할 거예요. 케이크 장식 3등분 해주세요. 3등분 반 접어주세요. 약간 펼쳐서 또 이 선에 반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 반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줄 거예요. 보시면 이쪽 관을 이쪽을 여기 맞닿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쪽이 이쪽이랑 맞닿게.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고 다른 크림이에요. 다른 크림 반 접고 반 접고 벌려서 이쪽 안에다 이렇게 네모 이쪽 뒷면도 이쪽 세모를 벌려서 이렇게 접어주면 네모가 돼요. 이 벌어진 쪽 말고 닫혀있는 쪽으로 아이스크림 접기처럼 이렇게 펼친 후 벌려서 선에 맞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 이렇게 내면을 다 접어주세요. 이쪽도 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줄게요. 선에 맞게 접고 다시 펼쳐주세요. 안쪽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나머지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손을 넣어서
당겨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위로 4명 다 해주세요. 여기 아니고 이렇게 이쪽 면에서 위로. 여기 아니고 넘겨서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지도록. 그림이 완성됐어요. 지금 옆에다 두고 딸기를 접어볼게요. 딸기를 접어볼게요. 여기 선이 다 그려져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바늘 접고 바늘 벌려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다 뒷면도 마찬가지고 안쪽에 손을 넣어서 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올려서 꼬지점 여기 달기. 그리고 옆쪽도 이렇게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보면 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따라서 접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을 접어줄 거예요. 접어서 여기 닫기.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 손을 접어주세요. 중간도 손을 접어줘요. 여기에 맞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완성.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 선에 맞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어져요. 여기 안에다 넣어주세요. 여기 안에다 쏙 여기다 쏙 옆면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다가 뒷면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 접어주세요. 접고 여기 안에다가 접어주세요. 여기 마찬가지로 안에다가
이 상태에서 이쪽에 바람을 넣어주세요. 바람을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됐죠, 딸기가? 그럼 이제 케이크를 조립해 볼게요. 옆면에 이거 붙여줄 거예요. 이쪽은 붙이지 말고 이쪽만 풀을 붙여주세요. 풀 이쪽도 풀 이쪽은 붙이지 않아요. 이 크림을, 지그재그 크림을 이 앞부분에 꽂아주세요. 꽂고 이쪽 옆면에도 꽂고 꽂아주면 돼요. 오, 그 다음에 딸기. 딸기가 이쪽에 올라. 딸기. 풀을 묻혀서. 여기서 올리고. 크림. 크림 하나 크림 두 개 미리 만들어 뒀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묻혀서 둘 이렇게 해서 8개 완성해야 돼요.